야당의 비판과 충고는 듣는 척도 안 하고 직접 거친 언사로 제1야당을 비난하고 압박하는 그런 문재인 대통령입니다. 하지만 북한으로부터는 겁먹은 개, 삶은 소대가리도 앙천대소할 노릇, 시라는 참 지어내기도 힘든 표현의 모욕을 당해놓고서도 여전히 오매불망 북한을 향해 구애가만 부르고 있습니다. 북한에 보이는 그 열렬한 애정의 반의 반만큼이라도 국민이나 야당에 보였다라면 아마 우리 경제와 정치는 적어도 도탄에 빠지지는 않았을 것 같습니다. 광복절 경축사 내내 쏟아낸 정체물을 평화경제 창가에 북한은 미사일 도발과 욕설 비난으로 답했습니다. 그러면 최소한의 유감이라도 표명하는 것이 정상입니다. 실망의 침묵이라도 하는 것이 상식입니다. 하지만 문재인 대통령 또 평화경제 타령을 늘어놓았습니다. 상대방인 북한은 극렬한 거부감을 보이는데 왜 문 대통령은 홀로 평화경제에 집착하는 것입니까? 어제 문재인 대통령은 남북대화를 깨지기 쉬운 유리그릇에 비유했습니다. 지금 진짜 깨지기 쉬운 유리그릇은 바로 우리 경제와 안보입니다. 문재인 대통령의 무모한 친북 정책 실험에 대한민국의 안위 자체가 깨져가고 있습니다. 역지사지 문재인 대통령부터 해야 합니다. 이 정권의 정책 실패에 경고음을 울리는 야당과 국민의 깊은 우려와 불안을 한 번만이라도 생각하십시오. 실체도 내용도 없는 공허한 평화경제를 노려할 시간에 국민경제, 기업경제, 민생경제를 살피십시오. 냉전체제 해체 운운하면서 우리의 안보와 동맹을 해체하지 마십시오.